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웹용 포토샵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웹용 포토샵은 프로그램의 다운로드와 설치가 필요 없으며 포토샵의 핵심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접속은 photoshopadobe.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 화면이 나오면 오른쪽 상단에 새 파일을 클릭 후 내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끌어다 놓아 새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웹용 포토샵은 아직 한 번에 하나의 이미지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새 파일이 생성되면 이제 화면이 포토샵 앱으로 전환됩니다. 우선 왼쪽의 옵션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도구 모음을 볼 수 있는데 특정 도구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두 번째 패널이 열리면서 모든 세부 항목이 표시가 됩니다. 도구 모음 하단에 패널 축소 아이콘을 클릭하면 두 번째 패널이 숨겨지면서 작업 공간을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 패널은 툴바의 아이콘에 마우스 오버하면 오른쪽 영역에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상단에는 문서와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파일 이름을 클릭하면 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 있고 화면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단축키는 마우스의 휠을 움직이거나 애플 트랙패드를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넓혀주거나 줄여주면 됩니다. 또한 윈도우 키에서는 컨트롤 키, 맥에서는 커맨드 키와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동시에 눌러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도구들은 아이콘을 클릭하여 메뉴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 P 아이콘은 레이어 패널을 숨기거나 표시하는데 새 파일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그 이미지가 첫 번째 레이어로 생성이 됩니다. 해당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고 엔터키를 눌러 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 아이콘은 속성 값을 표시해서 효과를 추가하거나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도구 아이콘은 공동 작업자와 같이 작업하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 영역입니다. 웹용 포토샵의 장점 중 하나는 작업하는 내용에 따라서 도구와 메뉴를 표시하거나 숨김 처리하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UI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봅시다. 이미지를 제가 원하는 구도로 크롭해보겠습니다. 우선 컨트롤 키와 숫자 0키를 눌러 이미지를 화면에 맞도록 설정해줍니다. 그런 다음 크기 및 위치 패널에서 자르기 도구를 선택하고 원하는 크기와 구도로 조정합니다.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가로와 세로 비율이 유지된 채로 크롭이 되고 그냥 드래그하면 자유롭게 크롭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구도로 조정이 되면 엔터키를 눌러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하단에 표시되는 컨텍스트 패널을 활용하여 이미지의 배경을 지우고 다른 배경으로 합성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패널은 작업 상황에 맞는 도구들을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패널인데요. 앱에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을 추적하고 여기에 맞는 도구들을 알아서 표시해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입니다. 하단에 배경 제거 버튼을 클릭하면 포토샵이 자동으로 인물을 감지하고 배경을 깔끔하게 제거해줍니다. 우측에 레이어 패널을 확인해보면 인물 레이어에 마스크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레이어 마스크를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서 배경으로 쓰일 새 이미지를 불러와 캠퍼스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원하는 위치에 끌어다 놓으면 이미지가 추가되면서 배경 이미지가 새로운 레이어로 생성됩니다. 이 배경 이미지가 인물 뒤에 위치하도록 레이어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인물 레이어 아래로 변경해줍니다. 여기서 인물을 조금 이동시키고 몸의 방향성을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레이어를 선택하고 우측에 있는 속성 패널에서 하단에 가로로 뒤집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몸의 방향을 반전시켜줍니다. 그리고 캠퍼스에서 인물을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또한 이미지를 선택한 이후 이미지 위에 있는 동그란 아이콘을 선택한 이후에 하단에 노출되는 컨텍스트 패널에서 가로로 뒤집기 아이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배경의 원근감을 만들고 싶습니다. 포토샵의 기능 중 하나인 가우시안 블러를 이용해서 배경의 원근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경 레이어를 선택 후 왼쪽 패널에서 조정 도구를 클릭한 후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합니다. 화면 하단에 컨텍스트 패널에 있는 수치 레벨을 이용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블러 값을 정해주고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저는 이 상태도 마음에 들지만 배경에 비해 얼굴이 약간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왼쪽 패널에서 조정 도구를 클릭 후 밝기 대비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명도와 대비를 조정하여서 원하는 밝기만큼 약간 낮춰줍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프로모션 헤드라인을 추가하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왼쪽 패널에서 텍스트 도구를 선택 후 캠퍼스에서 원하는 사이즈로 드래그하여 텍스트 상자를 만듭니다. 그 다음 헤드라인 문구를 작성하고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글꼴 색상과 자간, 폰트 디자인을 설정해 줍니다.
자, 이제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레이어 순서를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드래그하여 인물과 배경 사이로 이동시켜 줍니다. 언제든지 레이어 패널의 눈 모양을 클릭해 해당 레이어를 보이거나 숨기게 할 수 있고, 우측 상단에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아이콘으로 언제든지 변경 사항을 취소하거나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완성된 이미지를 내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PSD 형식의 파일뿐만 아니라 JPEG, PNG, WebP 등의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원하는 사용자에게 편집 가능한 권한을 주어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있고, 링크를 복사하여서 원하는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메시지 도구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작업한 모든 작업물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파일을 따로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더라도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어도비 계정에 로그인하면 언제든지 작업이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웹용 포토샵은 아직도 새로운 기술이 개발 중이므로 상단의 피드백 메뉴에서 언제든지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